여긴 또 어디예요?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잘 찍는 거 맞죠? 아. 처음 해보시는 거죠? 내 돈으로 먹으라고? 네. 여금이에요. 저는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솔직히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민경 씨! 여기 여기!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라니. 어제부터 있었죠. 아, 왜 이제 오세요?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어땠어요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밤에 고요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새소리며 막 이렇게 자연이 보이니까 아,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방 구경 한번 시켜줄 수 있어요? 아우 그럼요. 아, 집 정리를 안 했는데 괜찮아요?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가 많고 뭐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지만 이런 약간 옛날 집 경험 환영 너무 좋잖아요. 이거 봐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 너무 좋잖아.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기.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공기도 너무 좋아요. 예. 마루라고 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도 힐링되는 느낌? 이렇게 딱 차 하나 딱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냥. 아침은 드셨어요? 늦게 왔잖아요. 아침 같이 먹자면서요.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안 먹어가지고. 그럼 아침 드실래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조식 먹는 곳이 따로 있어.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사진 좀 찍어줄래요? 이런 거 그냥 못 지나가잖아. 잘 찍는 거 맞죠? 아, 저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떤 메뉴 나올 것 같아요? 한식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몇첩 반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나왔다. 실망하시겠다. 아. 저는 되게 사실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죄송해요. 제가 밥인 줄 알았는데 죽이어서 좀 실망했던 거지 다들 실망은 아니에요. 반찬이랑 이런 게 너무 정갈하니 예쁘고 오! 너무 맛있다. 연근 향이 막 이렇게 강하게 튀는 건 아닌데 살짝 이 죽이 간이 됐는데 연근이 씹히니까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향은 많이 안 나서 부담스러움도 없고 죽이 간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어우 요리 너무 잘하신다. 네. 네. 원래는 아침에 조식이 응. 고기하고 삐가지고 반찬이 있어요. 응. 근데 오늘은 왜요? 오늘은 바빠가지고 집에 나물 뜯어가지고 묻히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왜 있던 게 없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지. 이건 충분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아 원래는 있죠? 네. 원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마을의 청모입니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제가 조식을 먹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 예. 입맛에 맞으시나요? 아 너무 잘 맞죠. 너무 잘 맞죠. 이사장님이 오신 이유가 이 옥골 마을을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가시죠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여기 백불고택은 저한테 14대조 할아버지가 400여 년 전에 여기에 처음 틀을 잡고 사신 집입니다. 우와. 아까 전에 그 식사하신 네네. 곳이 종택 안채. 안채. 형수님이 계시는 그 귀가하는 곳. 야, 그럼 여기 다 가족들이 살았던 마을인 거네요? 어릴 때부터 커왔던 그런 장소고 전부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옥골 오신 김에 네. 옥골 분위기하고 맞는 네. 도자기. 도자기요? 네. 응.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 네. 숙박하시는 분들이 네. 신청을 하시면 네. 간단하게 도자기로 된 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다가 옥골에 해당하는 아, 이걸 잘라가지고요? 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도자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도자기 체험은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이게 제일 초등학생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네, 이거 간단해가지고 네. 하나밖에 그렇죠. 없는 컵이잖아요. 네, 나의 컵이지.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민경씨보다 지금 사장님이 더 재밌어 지금.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아 누가 누구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다 처음인데. 자 요거 구워드릴게요. 네? 처음 해보시는 거죠? 아 이거는 매일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우와 됐어 됐어 됐어. 와 어머 너무 귀엽다. 내가 잘했네. 아 글자도 새길 걸 그랬다 그럼. 아 너무 귀여워요. 이제 저희가 여유만 즐길 수 없잖아요. 네? 여유만 즐길 수 없어. 여유만 즐기자. 삶을 빡빡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빡빡하게 일하고 좀 여유 좀 즐기면 좋지 않습니까? 아, 왜 빡빡해요? 일하러 왔어요? 저는 일하러 왔어요. 아, 예. 그럼 얘기해봐요. 대구 하면 또 맛도 있고, 멋도 있고, 흥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멋이랑 흥 투어를 해볼 거예요. 혹시 예상되는 곳이 있을까요? 아, 예상되는 곳은 무조건 동성로 나가겠죠. 맞을지는 나중에 가보면 될 것 같고 갑시다. 네. 가는데 제가 또 대구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맛있는 거 이제 대접하겠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예? 난 고기 안 줘놓고 왜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또 대구에 오면 유명한 게 또 갈비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갈비찜이랑 돼지갈비찜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 그럼요. 제가 아침에 고기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사장님 저희 소갈비찜이랑 돼지갈비찜 하나씩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서문시장 자주 오셨었어요? 저는 가끔 대구에 이제 집에 이래서 내려오면은 엄마랑 같이 서문시장 와요. 엄마 이제 쇼핑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약간 또 사실 지금은 이제 식당이 있지만 길거리 음식 또한 또 엄청 유명한 집이 또 서문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즐겨와요 서문시장을. 와! 와! 보십시오. 빛깔 보십시오. 어머 선생님. 와 이 양념 보십시오. 마늘을 많이 씁니다. 마늘을 많이 쓰고요. 요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소예요. 이거 소갈비찜, 요거는 돼지갈비찜.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갈비찜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갈비찜이에요. 저는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콤해요. 제가 지금 먹은 부분이 찰떡인데 전혀 퍽퍽함이 없고요. 되게 부드럽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잡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양념 자체가 조금 매콤해요. 자, 청국장 드셨으니까 또 먹어봐야죠. 맑은 느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드시면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진해요. 맛있어요. 아, 전 배부릅니다. 무엇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딘지 예상되는 곳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 동성로. 동성로가 맞을지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지? 힌트는 대구의 커먼 그라운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20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10년? OMW. 와, 여긴 또 어디예요? 오!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거 봐요.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와! 저는 이거랑요. 이거랑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랑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이거랑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아 드셔도 돼요. 어? 내 돈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쇼핑 지원금을 드리려고 퀴즈를 준비했어요. 좋아 오케이. 지금 앞에 이제 고르신 거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냥 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로 살아?
맛있게 먹을게, 재밌게 먹을게, 그럼. 그래서 일단 사야 되니까 저희가 쇼핑 지원금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오. 바로 드릴 순 없고 네. 저희가 이 팩스코라는 곳을 왔잖아요. 네. 여기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힌트를 듣지 않고 한 번에 맞추시면 3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힌트를 듣고 맞추시면 20만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힌트까지 듣고 맞추시면 저희가 10만원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30만원이란 돈을 막 줄 것 같진 않고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아니야,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는 이거 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쓰게 하는 목적이면 줘요.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잠깐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피디님도 맞춰요? 아니, 저는 맞추죠. 저는 맞춰주는 뭐야. 자, 이곳은 컨테이너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네. 컨테이너는 주로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하고 네? 수명을 다하면 산업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팩스코는 컨테이너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땡땡땡땡 건물인데요. 새 활용을 의미하는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활용한다. 새롭게 활용한다? 재활용에 조금 더 가치를 더 높여서 새롭게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아, 여기는 뭐 팔지? 우와, 와, 이런 것도 있어. 못해. 진짜 못해. 대박.